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왔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수정교체하러.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와, 저기 죄송한데 네. 밑에서 좀 잡고 있을 테니까요. 네. 얘를 이렇게 네. 돌려주실 수 있으면 돌려주세요. 아, 저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와, 예, 위에서 잠깐만요. 와, 네. 아니, 장난 아니다. 아, 그래요? 와, 이거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예, 돌려보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예, 돌려주세요. 예, 아, 잘하고 계십니다. 예, 좀만 더. 예, 아까 제가 좀 부르게 했는데. 예.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예, 됐습니다. 와, 어때, 씨. 숙소꼭지 여기다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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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 수도, 예, 맞아요, 이거. 이거, 여기, 이 상태로는. 네. 설치한 게 아니고, 놓으면서 같이 설치해놓고 그냥 놓은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앉힐 때. 와. 고정을 안 했어요? 예? 뭐 고정을 한 거. 아니요. 나중에 풀리면 고정을 할래 할 수도 없겠다.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했을까요?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네. 위치를 잘못 잡았어, 얘들. 아. 그쵸. 예. 예. 아, 이쪽, 예, 맞아요.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게. 와. 안 그러면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예, 대리석이라. 와. 아니, 뭐 뚫는데 힘들어요? 이거요? 쉽지는 않죠. 두께가 장난 아닌데? 예. 예. 쉬우면. 아, 네. 그냥 메꾸고 할까.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아. 너무 그렇게 크고, 무겁고. 전화 오면 제가 더 받아들 것 같아요. 앞으로, 앞으로. 진짜로. 아, 아니. 완전 아니. 혹시 있으면 제가 숨겨드릴게요.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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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마 교체를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여기 사진을 그리 하는 것도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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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왜요? 수압이 뭐 약해요? 네네. 네. 근데 아니 근데 메인 자체가 원래가 약하게 얘네들이 들어왔으면. 아 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고객님. 와, 안 물리네. 와, 잠시. 오, 자세가 안 나와. 네, 이거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물려야 되는데, 나사가 네. 공간이 없어가지고 돌아갈 틈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위에서도 이게 살짝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게 두꺼워가지고요. 잠깐만. 얘네들이. 이게 왜 풀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러지 마세요.
고객님, 네. 한번 이렇게 똑바로 한번 이렇게 눌러봐 주시겠어요? 혹시 이게 폭이 되나 안 되나? 잠시만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건. 예, 잠시만요. 예. 일단 원인을 확인했거든요. 좀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아. 와. 아, 이게. 이래서 안 걸리겠네. 네, 관리실이죠? 네. 저기 혹시 여기 배기등 705호인데 잠깐 오실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그 저희 수도부터 교체하는데 한번 좀 이게 선이 필요해서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두꺼워가지고요. 얘를 좀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잠깐만요. 아, 얘를 저 화장실 좀 이용하겠습니다. 예, 예, 화장실에서 좀 막은 다음에 여기 좀 가공하면 이 예. 가공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인조대 두꺼워가지고. 예, 제 안 물려서 좀 제가. 아, 이거를 자꾸 이제 이게. 아니, 공간도 너무. 없어요, 없어요, 공간. 여기, 와. 제, 예, 아니, 여기는 완전히 공구도 막. 아무튼, 제가 최대한. 싱크대, 싱크대, 싱크볼에 보통 고정돼서 얇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조대리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깊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다 꽉 안 물렸던 이유가 살짝만 나사산이 끝에만 있는 끝에만. 와. 이렇게 무거운 거 얼마나 주시켜야 했을까? 아니, 보니까 이거 괜찮게 잘했네. 정말 떠가지고. 자,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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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것보다 돈은 많이 받아야 되지. 와, 저 이렇게 힘들게 가로는 게 처음이에요. 예, 아니, 물론, 뭐,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안 나오진 않거든요. 작업 공간이 그래도 힘들어도, 이, 작업 공간이 있는 이건 안쪽에다가 막, 와, 씨. 예. 아, 지금 못 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고객님. 진짜 못 달고 가는 줄 알았어요. 야, 지금, 야, 이제 수도도. 또, 마지막 난관이 하나 또 남았어요. 요거는 뭐,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것 같고. 구조가 다 똑같겠죠? 다른 집도? 예. 아니, 사진 보면 이제 사진 보내오면 알아, 이제. 빠질 수가 없네. 진짜 여기 누가 설계한 거야, 진짜. 아, 이씨. 아, 일단은 요 내부는 싱크대니 이런 거를 이제 그, 그쪽 디자인 팀에서 했겠지만 이건 아 이거 진짜 씨. 아 생각 없어 진짜 씨. 하지만 와 채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 했는데 와 제대로 걸렸네. 아니 아니 아니요 다른 데 들렸다 오느라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가요 절대 설비하는 사람들 살찌우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일 배우려고 한 사람들 절대 살찐 사람들 살부터 먼저 빼고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다 이런 것들이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다 좁은 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배만 나와도 못 지나갑니다. 진짜 이거요.
조금만 살찐 사람도 여기 어깨 이거 안 들어. 저니까 이 지금 여기 공연 생각해봐도 저 여기로 들어왔어요. 가운데 있겠어가지고. 네. 아니 여기 공간도 그렇고요. 여기 수도 연결하는데 부터가 다 그냥 다 좁아요. 그냥 모든 게. 줄을 달아야 돼. 네. 수업이 약하게 늦진 않죠. 근데 아니 이 정도면은 예 그냥 뭐 수신된 지장 없는 정도의 수업인데요. 혹시 뭐 샤워할 때나 막 물 세게 나오면 좋긴 한데. 아니 이게 한기 너무 약해가지고 한번 됐으면 되게 수업이 너무. 아 근데 사실은 아니 있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여기 관리하는 데서 이게 만약에 수압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누수가 되거나 터지거나 그러니까 그쵸? 예. 네. 자 이제 땡기시면 되고요. 네, 땡기시면 되고 이쪽이 뜨거운 물일 거예요. 네. 나한테 잘 나오고. 예, 네, 잠깐만요. 이제 전체적인 저기 화장실 뭐 감옥별 뭐가 어딨나 뭐 보고. 예, 제가 한번 볼게요.